네,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무비 메이커에 관련된 코덱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관련 자료실로 저 오시면 되겠고요. 자, 여기 보니까 무비 메이커 통화 코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. 자, 무비 메이커 통화 코덱이 되겠는데요. AVI 파일을 불러올 때 무비 메이커에서 읽어지지 않는 파일이 있을 경우에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위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요. 실행 누르고 실행 누르셔서 넥스트 동의 넥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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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피니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무비 메이커의 통합 코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. 자 우리가 그 관련 자료실에서 예전에 코덱 풀이라든지 또는 K 라이트 코덱 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통화 코덱을 설치하셨죠? 자 그랬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. 내가 윈도우 무비 메이커에서 자꾸 그 에러가 나더라 했을 때는 얘네들을 그 제어판 들어가셔서 좀 삭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관련 자료실에 무비 메이커 통화 코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치를 해줘 보세요. 자, 그래도 에러가 난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자, 요걸 한번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코덱은 어떤 정답이 없어요. 그래서 나에게 맞는 내 PC에 맞는 코덱을 설치하셔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무비 메이커 통합 코덱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